이람들 오늘은 레어카인 마리아치 토네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한 대 얻고 시작할게요. 이 차는 공짜거든요. 식인종 마을 바로 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식인종 마을 밑에 왔어요. 보시면 이쪽에 큰 다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쯤에서 기다려주겠습니다. 게임 시간으로 19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저녁 7시 됐어요. 과연? 어디서? 에? 과연? 어, 왜 없지? 안 돼, 이런 젠장. 오, 나왔다. 나왔다. 잠시만요. 나왔다. 잠시만요. 안 돼! 떨어지지 마! 안 돼! 안 돼! 가지마! 가지마! 안 돼! 안 돼! 보시면은 사람 두 명이 타고 있고 완전히 전소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차를 얻는 분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스토리 모드로 가서 리뷰를 이어갈게요. 이람들이 이것이 바로 D클래스 마리아치 토네이도. 보시면은 스포츠 클래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참고로 D클래스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종류가 세 가지가 더 있어요. 먼저 깨끗한 버전이랑 오픈카 버전이랑 그리고 살짝 녹슨 버전. 차량의 전면부를 보시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신기하죠. 라이트가 뭔가 개구리처럼 양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1세대 쉐보레 임팔라를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차량을 옆에서 보시면은 이 직선 라인 여기서부터 쭉 차가 훨씬 더 길어 보이죠. 뒷모습 같은 경우도 철제로 만들어진 범퍼, 테일램프는 이렇게 원형으로 두 개에다가 뒤쪽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옛날 차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많더라고요. 유리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휘어 있는 구조로 달려 있고요. 일단 특이한 점이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모자 두 개랑 기타가 두 개, 내부 시트 같은 경우는 심각할 정도로 뜯어져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부터 여기가 그냥 다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를 거의 쓰레기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캔이라던가 그리고 먹다 남은 햄버거, 그리고 이쪽은 데킬라가 있죠.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그 때깍. 그렇지! 옛날 미국 스타일. 보시면은 엔진이 엄청나게 큰 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정도 들어가면은 딱 맞아요. 이 차가 많이 녹슬긴 했어도 시동은 걸리네요. 보시면은 잘 움직입니다. 먼저 지금 갈 곳이 있어요. 이 차주분의 묘비예요. 제가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연주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기타로 말이죠. 이런들이 이것이 바로 기타라는 것이에요.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타랑 비슷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뒤쪽은 뭐 평범하게 되어 있고 제가 총으로 한 대 쏴볼게요. 준비하시고 발사! 근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차량의 구동 방식은 구름구동.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 차가 스포츠 클래식이지만 왠지 모르게 윌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안되죠? 오케이,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아니 RPM 규칙 없는데 이거? 출발 스타트. 아 역시나 옛날 차답게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30마일 돌파. 솔직히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40마일 돌파. 지금 보시면 대략 한 89마일. 그리고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차를 타면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 이 사람 누구지 근데? 저기 누구세요? 이 사람은 제 계획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누구지? 일단 저는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이분을 데려다 드릴게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Guys, take it easy. 아,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자, RPG를 보여드리면은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쨌거나 저는 이 차를 타면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갑자기 좀비가 저를 쫓아오는 상황. 아, 저기 앞에 제 차가 보이는군요. 다행이에요. 딱 탔는데 시동이 안 걸려. 아니, 시동이 걸리지 않아. 이런 젠장 어떡하지? 먼저 전선을 뽑아서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고장난 곳은 망치로 조금 두들겨주고, 그리고 기왕 고치는 김에 청소도 조금 해줄게요. 보시면은 차가 노릇노릇 구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프랭클린? 나 지금 좀 바쁜데 이따가 다시 연락해. 자, 보시면은 이제 차가 성공적으로 고쳐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제 손이 조금만 늦었다면은 저는 벌써 좀비들의 밥이 됐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 왼쪽. 오케이. 어우, 차가 좀 밀리네요. 지금 비가 와서 살짝 미끄러지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와서 핸들링 드리프트. 오케이. 여기서 바로 오른쪽, 왼쪽. 아, 차체가 뭔가 좀 불안하죠. 오른쪽 보시면은 많이 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더스티어가 심해요. 다음에는 오프로드 테스트. 출발 테스트. 이거 왠지 좀 위험하군요. 전복되면 바로 죽어요. 오케이. 안 돼. 오케이. 보시면은 제 머리가 바닥에 닿아 있어요. 고개를 돌리면은 지금 두피가 살짝 간지럽죠. 그나저나 차가 되게 약하네요. 산에서 조금 굴렀다고 그냥 다 박살이 났습니다. 얼만큼 부셔질지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이는 건 땅입니다, 여러분들. 꽝. 아이쿠 세상에나, 지금 하늘에 천국이 보이는군요. 보시면은 지금 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앞쪽을 보시면은 엔진부터 그냥 완전히 다 찌그러졌고요. 그리고 뒤에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만약 트렁크에 누군가 탔으면은 위험했습니다. 자, 하지만 뒤쪽에는 기타는 무사해요. 그렇다면 된거죠? 제가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 이 차는 개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가봅시다. 차량 수리하기 끝. 여러분들 이 이동사는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개조 품목이 어떻게 아예 없을 수가 있지? 그렇다면은 제가 치트로 한번 개조를 해볼게요. 먼저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2차 색상은 메리너 블루,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터보 장착 완료.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처음에는 역시나 느리죠. 하지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보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개조가 확실히 잘 됐어요. 지금 보시면 최고 속도와 96마일 정도 훨씬 더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에는 차체 강성 테스트를 해볼 건데 먼저 일반 토네이도 준비하시고 발사! 그렇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준비하시고 발사! 여기로 준비하시고 발사! 보시면은 너무나 손쉽게 박살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치트로 개조한 마리아치 토네이도 준비하시고 발사! 그렇지! 튼튼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몸통 박치기! 이것이 바로 내구도 풀업의 중요성이에요. 시트를 발사! 제가 이 차를 타고서 비행기에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케이! 잘 들어왔어요. 됐어.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다가 충분한 양념을 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저희 끝까지 기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화염병을 골고루 발라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전부 다 이제 양념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호미너처를 발사! 한 발! 나이스샷! 저의 자동차가 잘 익었는지 확인해볼게요. 발사! 빨리 열어 임마! 잠시만요, 제가 치트를 써서 한번 들어가볼게요. 오마이갓! 보시면은 제 자동차가 폭발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가는 길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정말 힘들고 쓸데도 없지만 있으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